2029년 울산의 수소트램 개통이 확정되면서 도심 활성화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노면 전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UBC 울산 방송이 마련한 연속 기획, 오늘 첫 순서로 해외에서는 트램으로 인해 어떤 변화와 효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즐비한 차량들 사이로 오래돼 보이는 노면 전차가 정거장으로 들어옵니다. 인구 74만 도시 일본 구마모토시를 순환하는 트램입니다. 내년이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트램 나이도 어느덧 60살이 넘었습니다. 12km 길이 구마모토선은 구마모토성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데 이제는 교통수단을 넘어 도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때 25km까지 노선이 확장되다 차량 이용객 증가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노선을 대폭 줄여 살아남았습니다. やはりその公共交通利用者の減ってきたのを食い止めるためには、やはり街づくりとの連携というのが欠かせないと思ってます。そういう意味を含めて、中心部の桜町バスターミナルと熊本駅の再開発を進めてきた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 2006년 개통한 일본 도야마시의 트램은 침체된 도심을 살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의존도가 70%에 달해 도심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트램 개통 후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늘었고 다른 철도 노선과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노선 주변의 상가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増えましたし, 高齢者の外出の機会も増えたりなんかして, 非常にリーディングプロジェクトとしての成功があったので, 今後のその街づくりのですね、非常にいい起爆剤になって, それが現在も継続しているというような状況ですね。 이처럼 도심의 트램은 상징성과 더불어 도시재생의 해결사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2029년 세계 최초 수소 트램이 달리게 될 울산. 도심 활력과 함께 산업과 친환경이 공존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